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전설의 대식가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이제 토트넘이랑 브렌트포드 경기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말 사이에 토트넘에 정말 많은 변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대체 불가능하고 그리고 정말 토트넘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선수였던 해리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고 요리스가 이제 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트넘이 새로운 주장이 필요했는데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게 주장을 맡겼습니다. 토트넘의 역사상 토트넘이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비영국인 선수가 이제 토트넘 주장이 된 거는 손흥민 선수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시즌 개막전을 치렀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케인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추가할 것이냐가 정말 중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사실 케인이라는 지난 시즌 토트넘이 정말 망가진 상황에서도 리그에서만 30골을 터뜨려주는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토트넘인데요. 그런 변화 속에서 당연히 뭐 주장으로 선임된 거기도 하겠고요. 하지만 일단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운 대체자까지를 영입하지 못한 상태라 새로운 대체자를 영입하기 전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전술적으로 변화를 꾀할 것인가, 손흥민 선수를 좀 더 어떻게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팀 전체적으로 공격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좀 준비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인 브렌트포드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은 조금은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3-1 포메이션을 준비했는데 경기장 안에서는 이제 4-3-3 시스템으로 토트넘은 경기장 경기를 펼쳤고요. 손흥민 선수는 좌측 윙포워드로 이제 선발로 출장했습니다. 이제 케인 선수의 빈자리는 예상대로 히샬리송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시절에도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했거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해 드렸듯이 윙포워드들에게 터치라인 끝에서 활동하는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상대 풀백들을 끌어내가지고 그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을 이제 다른 선수들이 침투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술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측면에만 사실 고착화시켜 놓는 건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사실 좌측 윙포워드지만, 윙포워드로 주로 출전하지만 좌측에만 박혀있을 때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가진 역량을 100%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는 좌측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가져갈 때 제일 위협적인 모습이 나와주고, 또 드리블보다는 슈팅 능력에서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때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데, 이번 첫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반 5분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 끝에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렇게 계속 이번 경기 동선을 가져가셨다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또 히트맵도 저희가 보여드릴 거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냥 좌측에만 좀 고착화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이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많이 연출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 끝에 위치하면서 공을 받으면은 동료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 앞쪽 공간으로 침투를 해주면서 서로 부분 전술을 만들어가는 그런 경기 장면이 많이 잡혔는데, 일단 사실 브렌트포드가 이번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술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온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당연히 시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프리시즌밖에 없었기 때문에 완성도에 있어서 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이 없거든요. 좌측 원래 손흥민 선수 같았으면 공간이 많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좌측에서 이제 중앙으로 치고 오는 동선을 잡을 텐데 이미 수비수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요. 동료들이 이제 공간으로 이제 침투해 주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내주는, 사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예를 들어 우도지 선수가 지금 사이드로 침투하고 있는데 우도지 선수한테 이제 패스를 내주면은 손흥민 선수는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지만, 사실 우도지 선수가 저기로 이동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뭐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다든지, 지금 상황에서 매디슨과 뭐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되기 힘들거든요. 좀 이런 좀 답답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좀 한정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많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좌측 윙포드로 나오고 그 밑 풀백으로는 이제 우도지 선수, 그리고 좌측 미드필더에는 매디슨 선수가 나왔는데 아직 이 세 선수의 호흡이 원활하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8분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우도지 선수가 이제 좌측 끝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인데, 사실 이 장면에서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랑 매디슨의 포지션이 겹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명 정도의 선수는 좀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한 명 선수가 우도지보다 좀 더 앞선, 어떻게 보면 히샬리송 근처겠죠? 히샬리송 공간을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시살레송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도지 선수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확실히 뛰어가는 동선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뭐 우도지 선수가 이제 컵백을 내줘도 손흥민 선수랑 메디시 선수가 이제 공간이 겹쳐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 이 세 선수의 호흡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장면도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그렇게 썩 좋아할 만한 장면은 아닙니다. 지금 우도지 선수가 이제 가운데로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공격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도 조금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원하지 않은 포지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윙포워드에게 터치라인 끝에서 위치하는 걸 요구하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쪽으로 좀 더 이동해 있거든요. 이럴 때면 사실 메디슨 선수가 이제 돌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다시 또 터치라인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지금 메디슨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좀 더 중앙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브랜트포드 수비진도 중앙으로 좀 몰려 있고 사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도지 선수가 공격적으로 좀 패스를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 그러면 백패스가 나오게 되고 공격의 템포가 좀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세 선수의 동선 정리, 그다음에 서로에 대한 전술적인 이해도 또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요구하는 역할이 조금 무엇인지 조금 아직은 선수들이 100%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이 장면에서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잡았을 때 우도지 선수나 이제 메디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도와주러 가는 움직임 자체는 좋은데 두 명의 선수 모두 다 살짝 침투하는 움직임을 좀 더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실 한 명 정도의 선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도지 선수가 위치하고 딱 서 있는 위치에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기다려서 뭐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다든지 좀 더 원활하게 삼각형을 그려줘야 하는데 메디슨도 그렇고 우도지도 그렇고 서로 공간으로 침투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주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이미 브렌트포드가 좀 더 수비수가 많은 상황에서 둘 다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거는 억지로 좀 패스를 넣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미 서로 동선이 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세 명의 선수끼리 동선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이제 메디슨 선수가 그냥 억지로 그냥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뭐 히살리슨 선수가 뭐 높이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또 브랜트포드 수비진의 높이가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 확률 낮은 공격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브랜트포드는 역습으로 쉽게 이어지는 이런 장면을 나옵니다. 사실 또 토트넘이 그렇게 수비가 뭐 이번 경기에서 나타났다시피 역습에 있어서 아직 수비가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사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제일 고민거리일 것 같기도 한데 새 선수의 동선 정리가 좀 더 깔끔하게 이루어져야 좀 더 좌측에서 완성도 있는 공격이 나오고 완성도 있는 공격이 나와야 이제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공격을 제대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 제대로 끝내야 이제 역습을 내주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좌측에서 세 선수의 동선 정리가 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좀 더 진술적인 지시를 내려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의 조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케인 선수가 떠났고 아직까지 대체자 영입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과 좀 더 좋은 역할을 맡아주고 좀 더 손흥민과 좋은 호흡을 보여줘야 되는 선수는 결국 히샬리송입니다. 어찌됐든 히샬리송이 계속 중앙으로 원톱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두 선수가 좀 만들어내는 호흡이 뭔가 너무 부족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전반 추가 시간 장면인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랑 히샬리송 선수가 좀 중앙에 좀 겹쳐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당연히 선수 중 한 선수에게는 좀 더 측면으로 돌아나가는 움직임을 좀 원할 텐데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좀 더 중앙 쪽에 가까워 있는 거는 손흥민 선수고 측면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동선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히샬리송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장면 이제 뒷장면을 보시면 히샬리송 선수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중앙에 있고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측면으로 빠져버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더 동선이 좀 더 낭비되는 이런 장면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직은 두 선수의 호흡이 원활하지도 않고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두 선수가 좀 더 뭐 스위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뭐 역할을 순간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전술적인 지시를 아직 안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케인 선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케인 선수는 중앙으로 내려와서 볼을 직접 전개해주고 뭐 수루 패스를 넣어주고 이런 걸 또 잘하는 선수지만 사실 히샬리송 선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한 선수인 게 사실입니다. 사실 케인 선수가 더 대단한 선수인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를 그렇다고 계속 측면에만 머물고 쓸 것이냐 사실 손흥민 선수를 위한 방법도 아니고 토트넘을 위한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히샬리송 선수가 가만히만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동선 자체는 좀 넓, 폭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시살린 선수가 중앙으로 살짝 내려왔을 2선으로 살짝 내려왔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순간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동선 정리가 이뤄져야 손흥민 선수도 살아나고 토트넘도 살아나고 좀 둘 다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반전에 한번 이런 비슷한 장면이 좋은 전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반 한 35분 정도의 장면인데요. 히샬리송 선수가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내려와주면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이제 에메르송이 이제 가운데로 침투를 하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히샬리송 따라서 벤투포트 센터백이 끌려 나옵니다. 그 공간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딱 침투해가지고 슈팅 장면을 잡았었는데 좀 에메르 선수 패스가 앞에서 이제 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곧바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한 장면인데 이러한 좀 패턴의 좀 연습 플레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히샬리 선수가 조금 순간적으로 딱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 손흥민 선수가 그걸 바로 파악해서 가운데로 파고들고 측면에서 3제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연결해주는 이런 장면이 좀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제 때로는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직접적으로 호흡을 맞추는 장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매지슨 선수랑 뭐 우동지 선수랑 이렇게 원투 패스를 이렇게 좀 잘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두 선수가 뭐 등을 수비수를 상대로 등을 져주거나 이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히샬리송 선수는 그래도 조금 더 그런 힘적으로는 좀 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랑 좀 원투 패스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장면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두 선수끼리 이제 호흡을 잡으면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던 게 이번 경기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 6분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가운 측면에서 볼을 받자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이제 측면에서 살짝 빠져줘가지고 손흥민 선수랑 이제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완전 두 선수가 딱 깔끔한 연계 플레이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 수비의 어쨌든 시스템에 있어서 교란을 줄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돌아가고 히샬리송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센터백 사이에서 균열을 만들어내면 또 어쨌든 결국에는 공격에서 좋은 위치를 잡게 되면 히샬리송 선수도 그렇고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선수들에 조금 선수를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좀 선수들의 역할에 따라서 선수들의 능력에 따라서 좀 더 전술적인 유연성을 가져가는 부분이 조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조금 이런 방향성이 갖춰줘야 토트넘이 케인이 없어도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이었던 장면 중에 두 가지 정도 한번 뽑아보자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 토트넘 선수들이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공을 잡고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제 중앙으로 침투하는 동선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두 차례 슈팅을 그렇게 했거든요. 두 번 다 좀 더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 장면인데 두 장면 모두 비슷한 패턴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매지슨 선수가 이제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딱 공을 잡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빈 공간을 향해서 딱 돌파를 하거든요. 사실 매지슨 선수의 크로스가 손흥민 선수를 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뭐 크로스가 자체가 올라왔을 때 수비수들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 뭐 공이 연결되기만 한다면 곧바로 득점 상황으로 연출될 수 있거든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측 하프 스페이스 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득점에 관여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번 경기에서 제일 아쉬웠던 장면도 이러한 패턴에서 나왔거든요. 쿨루셉스키가 이렇게 아마 슈팅을 때린 것 같은데 이게 굴절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됐던 그럼에 바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연결됐던 장면도 어떻게 보면 쿨루셉스키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공을 잡고 있을 때 수비수들의 시선은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이제 공을 향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움직임을 가져갈 때 수비수들이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동료들이 좀 더 활용해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좀 더 공격이 토트넘한테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매디슨 선수가 이번 경기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아쉬웠던 건 이제 매디슨 선수의 플레이 습관적인 건데요. 지금 매디슨 선수가 이제 오른발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공을 받을 때 이제 좌측에서 이제 공을 받다 보면 당연히 공을 받아서 몸을 이제 패스를 동선을 찾을 때 좀 우측을 많이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클루셉스키 선수나 에멜송 스키 선수가 있는 쪽을 좀 많이 시선을 많이 이제 시야로 두는데 사실 이런 매지슨 선수의 이제 습관 때문에 나온 장면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때로 침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매지슨 선수가 순간적으로 시야에서 놓치는 장면이 조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후반 시작한 게임이 좋은 이제 매지슨 선수가 역습을 나가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장면을 보시면은 손흥민한테 패스를 준 다음에 손흥민한테 패스 받으면은 상대 수비가 끌려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끌려나온 공간으로 히샬리송이 침투를 한다면 좀 더 좋은 공격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지슨 선수가 굳이 수비수가 좀 더 많은 우측을 선택을 하거든요. 좀 이런 장면들이 조금 매지슨 선수에게 좀 아쉬웠던 장면들이 아닐까 싶고요. 이 다음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이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역습에 있어서 토트넘에서 제일 위협적인 선수가 누구냐 하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인데, 여기서도 공을 받자마자 몸이 열리는 각도가 이제 우측인 거죠. 우측으로 이미 몸이 향해 있고 좀 시야도 우측을 향해 우측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 조금 자주 나온 것 같아서, 이때도 분명 손흥민 선수가 이제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런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조금 더 파악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아직으로 홈을 맞춘 지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온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지선 선수가 이럴 때 좀 더 좌우를 좀 가리지 않고 패스를 좀 더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된다면 토트넘에서 좀 녹아들 거고, 또 매지선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잘 호흡할 수 있는 좀 그런 발전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첫 경기에서 뭐 손흥민 선수가 잘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전술적으로 아쉬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손흥민 선수 개인으로서도 어쨌든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페널티킥을 허용하는데도 직접적으로 관여가 됐던 손흥민 선수고, 주장을 달다 보니까 좀 부담감도 좀 손흥민 선수가 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첫 경기로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또 긍정적인 면도 많았고 발전시킬 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뭐 암울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케인이 나가서 패배하거나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졌다면 정말 암울한 상황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최소한 좀 더 긍정적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서 토트넘이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걸 좀 더 그려볼 수 있다, 포스테코글루 체제가 조금 더 성공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아직까지 좀 더 손흥민 선수를 좀 더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선수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적인 문제긴 하지만 토트넘은 이미 시즌 시작이 됐고, 토트넘은 어쨌든 이번 시즌 좀 더 어쨌든 무관 탈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이제 완성도를 가질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필 또 다음 경기가 이제 빅6 팀 중에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거든요. 사실 맨유도 뭐 보강을 많이 했고 지난 시즌에도 굉장히 토트넘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와 테나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그렇게 막 다르지 않거든요. 같은 궤도에 있는 그런 같은 방향성을 가진 팀이 이라서 이럴 때는 결국 선수단의 완성도, 전술적인 완성도에 있어서 경기의 승부가 차이할 때가 많은데, 사실 테나 감독의 축구는 지난 시즌에도 꽤 완성도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완성도 차이가 토트넘보다는 좀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팀이라서 남은 이제 일주일 정도의 시간 동안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이제 전술적으로 보완을 시킬지, 자신의 전술을 선수들에게 얼마나 빨리 이식시킬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토트넘 경기 계속 팔로우하면서 손흥민 선수 영상 앞으로도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